중국 산샤댐의 안전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중국 남부지방에 쏟아진 폭우에 따른 홍수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오늘 6월 9일 목요일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 6월 1일부터 6일까지 후난성에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179만 5,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폭우로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후난성의 하루 평균 강수량은 87.9mm에 달했으며 루청현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최대 448.6mm에 달했고 모두 91개 현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왔다고 합니다. 항저우에선 불어난 물이 쇼핑몰까지 흘러들어가 지하 상가로 쏟아져 내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3일부터 4일간 계속된 폭우에 중국 수리국이 동남부 8개 성에 대해 올해 첫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광시족 자치구와 후난성 등에서 하루 강우량은 최대 590mm에 달했습니다. 저지대 침수로 12,000명에 이르는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 양쯔강 주역에 최근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류지역 대도시인 충칭에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산샤댐의 유입량도 급증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산샤댐은 물론 양쯔강 하류 각 지점의 수위를 정확히 발표하지 않고 매체들도 피해 집계를 지역별로만 다소 늦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남부 지역에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댐인 산샤댐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또다시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했지만 산샤댐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산샤댐 붕괴가 현실화할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샤댐은 세계 최대 규모로 길이만 2.3km에 달합니다. 저수 용량은 390억 톤으로 일본 전체 댐의 담수량과 비슷하고 한국 소양호의 13배에 달합니다. 댐이 무너질 경우 하류 인근에 거주하는 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물이 하류 대도시인 우한, 상하이 등을 휩쓸 경우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도 악의적인 헛소문이라며 산샤댐이 붕괴한다는 소문은 지난해에도 나온 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중남부 지방의 폭우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지난 세기 말인 1998년 홍수 때 발생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8년에 홍수 피해로 약 3,000명이 숨졌었으며 이보다 앞선 1931년엔 무려 200만 명이 사망한 사상 최악의 대홍수가 발생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폭우가 100년 만에 기록적인 강수량이라는 말이 안후이성 등의 일부 지방에서 이미 나돌 만큼 그야말로 엄청나게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후베이성 우한과 장쑤성 난징 같은 대도시는 시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등 결코 간단치 않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올 폭우와 원자폭탄의 공격도 견딘다는 산샤댐 역시 중국 당국의 호언과는 달리 위태롭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만약 며칠 더 폭우가 쏟아져 산샤댐의 최고 수위가 위협받을 경우 우려는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산샤댐은 중국 당국이 가장 공들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서 1994년 착공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산샤댐 공정을 위해
인근 주민 100여만 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2006년 완공된 산샤댐은 높이 185m, 길이 2.3km의 세계 최대 규모로서 저수량은 한국 소양강댐의 14배인 약 390억톤입니다. 발전기 설비 용량도 2250만 킬로와트로 일반적인 원자로 출력의 20배가 넘습니다. 중국 당국은 무조건 산샤댐이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샤댐의 붕괴 위기는 합리적인 주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산샤댐 근처의 쓰촨성에서의 지진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산샤댐 붕괴 위험이 본격적으로 나왔던 2년 전부터 살펴보면 저수지 수위가 최대치에 근접하면서부터 산샤댐의 붕괴 공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공포라고 생각됩니다. 산샤댐 저수지의 최대 저장 가능 수위는 해발 175m인데 약 10m 아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부터 여기저기에서 문제 제기를 2년 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태풍이나 폭우와는 상상 이상의 폭우가 발생하면서 홍수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연히 댐 붕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대 수위를 견디지 못하고 산샤댐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 퍼지면서 산샤댐 공포가 2년 전부터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과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태풍도 더욱 강력하고 많은 개수들이 발생하면서 산샤댐 붕괴 공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2년 현재 전 세계에 발생하고 있는 폭우로 인한 홍수 사태를 보십시오. 수많은 인명 피해와 홍수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댐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하에서 어떻게 중국 산샤댐만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중국 정부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6월 3일 기후변화에 대응할 정신건강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정책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저위도 국가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신건강까지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6차 보고서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 생계와 터전을 잃는 문제가 상실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기후위기 자체가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감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 산사태, 산불,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더욱 극단적인 양상으로 발생하면서 현실화한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기후변화 때문에도 생기는 정신건강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의 산샤댐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위기감이지만 그 공포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